이렇게 물에. 그래요. 그르그르그르또 손가락 이렇게 이러시고 그렇게. 야사스크 하나토카 이렇게 누에고치로 조금씩 동그랗게 이제 돌려주면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사용해도 돼요? 이거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요거래가 더 쓰이게 되는데 진짜 누에고치기 때문에 예. 이런 요거래가 막고 쓰이게 예, 보시면 이렇게 잔여물이 남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 하고 반짝반짝 빛나네요. 오, 앞쪽 진짜. 이거죠? 아까 그 잔여물들이 여기 묻어나왔네요. 이봐봐. 너무 까맣게 묻어나는데요? 예, 손이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하나,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둘, 셋. 어때요? 아, 지지! 아, 지지! 자, 그럼 이제 누에고치 사용 후에 현미경으로 네. 오늘 주인공의 피부 상태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공개해 주시고요. 어디 있어? 나 아까보다 많이 없어졌어. 확실히. 없다. 진짜 많이 없어졌어. 아까는 되게 많았거든요. 살 수 있어요. 오, 전 화면에 비해서는 확인하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선생님 각질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피부의 텍스처라든지 이런 예. 모공에 대한 특히 아까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10대 후반 정도. 10대? 생얼을 하시고 더 떨어졌어요. 10대. 예. 아니 그러면은 요 누에고치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요 각질 같은 걸 갖다가 제거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네요. 어떤 성분이? 누에고치는 이 실크에 세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신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인 아미노산이라는 물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보습이라든지 이런 데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콜라겐보다 흡착도가 좋아서 이렇게 잔여물을 제거할 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10대 피부, 그러니까 이렇게 10대 피부를 유지하게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누에고치였고요. 네, 두 번째는 거꾸로 세안법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세안법. 그럼 왜 거꾸로 세안법이라고 할까요? 예, 보통 이제 세안 후에 그 스킨 로션을 바르시는데요. 그렇죠. 네. 저의 경우에는 크림을 먼저 발라줍니다. 어? 예. 크림을? 스킨 먼저가 아니라 원래 스킨 바르고 그렇죠. 로션 바르고 마지막에 수분 크림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입자가 달라서 안 스며든다고 화장품 가게에서 스킨부터 꼭 바르라고 했거든요. 화장품 가게에서? 네. 맞아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부터 바르라고 그래요. 네.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바르면 문제가 뭐냐면 수분 크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스킨으로 닦아내면 스킨 바르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녹아서? 그래서 뜯고 크림을 희한하다. 크림을 次は、このスチームタオルで、この、蒸しタオルをします。え、그다음에スチームタオルを、이제、え、모공을열어줍니다。はい。スチームタオルを。はい。그래서이제、수분크림이좀더、흡수が쉽게됩니다。あ、スチームタオルで。자、이것도신기해요。수분크림바르고열어준다는것도。오, 희한하다。이해가안갑니다。와。어、원래저걸먼저열지않나。따뜻한물에적신수건말하거든요。예, 집에서도 한 2, 3분만 이렇게 스팀 타월을 올려주시면은 예, 이제 모공이 열리거든요. 예. 그리고 남은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요. 예. 그러니까 문이 닫힌 채로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른 후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분 크림 깊숙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모공을 닫아줍니다. 아, 모공 이제 닫나요? 응, 기시메마스. 오, 설마. 레몬이 하이타 코리미즈. 뜨거운 물에 이거요. 다시 닦아요? 말도 안 돼. 예, 레몬과 얼음이 들어 있는 물로 세안을 합니다. 와, 그 수분 크림을 넣고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모공을. 아니, 이렇게 하면 수분 크림이 다 닦여 나가지 않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네. 아니, 들어갔죠. 아니죠. 그럼 혼나요, 와이프한테. 모공을 열어 놨으니까 이 영양 크림 들어갔다고 그럼 문 닫는다잖아. 하다가
신토 크림의 성분이 이렇게 거꾸로 해주시면은 예, 피부의 신진 대사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예, 모공도 확실하게 닫혀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서 중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피부 전문의님께서는 또 어떻게